저 탱글탱글한 자태 좀 보소. 이게 끓이도 맛있고 되게 시원해가지고 근데 되게 이게 맛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녀석의 속살과 내장에 은근하게 감도는 이 푸른 빛의 정체는 뭐죠? 싱싱한 거는 이렇게 파래야 이게 이 싱싱한 거 좋은 거예요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마을 비장의 무기가 등장하고 가마솥까지 멋들어지게 장착해 보이는데. 이거 물음했는지 알아요? 어떤 거요? 여기 밑에 하들. 이거요? 세탁기 재활용한 거예요. 아~ 네. 세탁기 맞네 맞아. 매끄러운 은빛 몸매에 가지런히 자리 잡은 공기 구멍, 녹슬지 않은 매력까지 겸비했다고. 와 기가 막히네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게 만든 건 나 하나밖에 없어요. 자자자자 이쯤 되면은 망설임 없이 입수. 머리부터 꼬리, 내장과 뼈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화력이 좋아도 너무 좋다. 들썩들썩 어깨 춤을 추는가 싶더니만 아이쿠쿠쿠쿠이 대참선을 여지고. 아이고 하는데 아이고 어떡해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까워라. 다 새네. 치솟은 거품은 쉬 멈출 줄 모르는데 여기에도 다 뜻이 있는 법. 이 꼭지기 생선 끓일 때는 단백질이 많아서 벌써 이렇게 끓어올려면은 거품이 생기면서 이렇게 녹기 때문에 국물 들부터 팍 해지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지저분해진다고 너무. 오호라. 그러니까 정성어린 손길로 살살 달래줘야 한다고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서 가진 고행 겪고 난 뒤 번들 뽀얗고 진한 국물로 재탄생했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 마을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준 든든한 보양식이었습니다. 내장 우리 영감 줘야지 뭐. 자요. 네. 아 싫어 싫어. 아 해야서. 이거 줘. 아야. 여기다 놔. 여기다 놔. 아 나 이제 놔. 아 어머니. 우리 영감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영감 주는 내가 진짜 남이 영감 신랑이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함은 없어도 가슴 깊이 전해지는 청겨운 맛. 다른 생선보다 비린 맛도 없고 시원한 맛이 있다고요. 이 생선 이렇게 잡아서 먹을 때 이제 계절이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지. 가을이. 이건 가을에만 나는 생선이라. 가을과 겨울 그 사이에 머무른 대청도. 이맘때면 김장하는 어머님들의 손길도 풍부합니다. 그치. 대청도는 다 집집마다 이렇게 틈만 있으면 담아서 먹어요. 집에서 드시려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아, 전부? 그럼요. 여기도 작죠. 마을 곳곳에 직접 기른 채소들이 튼실한 자태 뽐내는데요.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자리 잡은 바로 이것이 소금에 절인 꺽죽이 알이랍니다. 소금에 절인 거를 이렇게 김치에 넣어요? 아 이거는 이제 저기 이게 원래 저장 식품인데요. 네.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게 경상도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없고요. 위에 지방에는 이북 지방에서 이걸 많이 넣으셨대요. 역시나 직접 기른 호박을 들고 등장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닮아서 호박이 좀 변났다고요 이거.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마을 곳곳에 널려있던 호박은 헛헛한 배를 불려주기에 충분했답니다. 이런 거는 골라서 속은 골라서 배추김치 하고 또 이런 거는 골라서 이런 거는 우거지는 골라서 또 이 호박으로 또 하고 이 호박으로 이렇게 또 하고. 여기에 여름쯤에 절여두었던 산초 열매를 넣어주는데요. 넣으면은요 쌉싸름하면서 향기가 입안에서 확 퍼져요. 꺽죽이 알과 고춧가루 약간,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맞추고 나면 서로 다른 식감과 맛들이 한데 모여서 조화로운 맛을 낸답니다. 이정화 씨에게는 낯설고도 고마운 음식이라는데.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요
꽃감목살이 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이 발달이 안 되고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시골 그냥 어촌 같은 마을이었었어요. 우리 아저씨가 술을 좋아하셔요. 해서 술을 한 잔 드시면은 조금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속상할 때는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잖아요.